네가 대답해봐, 대답해봐.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쵸? 욥이 한마디도 대답 못하잖아요.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시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욥에게 이 장황한 설명은 결국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판단하는 그 이성 너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영화로운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말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신 것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우리는 어때요?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방식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로 수정, 금, 옥보석 이런 것들로 장식되어 있을까?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지, 정말 순금으로 되어 있어서 뭐 요즘 금값도 비싼데 빨리 하늘나라 갈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여러분들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혹시나 있을지 몰라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여기 몇 사람 그래야 될 사람이 있죠.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이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폭풍우 가운데 직접 만나 주셔서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안될 사람이 여기 보니까 몇 사람 있어요.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현현해 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보여주셨다 하는 이 성경만으로 충분해요. 이것으로 안 되는 사람들에게 폭풍우 가운데 특별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꿈에서라도 나타내 주시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데려가서 하늘나라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다 안다.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첫째.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성의 범주 내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알수 있는 것들은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 충분하느냐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알았어요. 근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들도 여기에 다 있고요. 이건 너머에서 있는 것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그 범위를 헤아리고 측량할 수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충분히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순종해요? 대부분. 어떤 것에 대해서 순종하죠?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할수 있을 만하면 순종해요. 경험이 없나요? 할수 있을 만하면 순종합니다. 할수 있을 만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가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딱 드려야지. 딱 마땅히 첫 예물 드려야지. 딱 시작했는데 딱 보니까 첫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당장 뭐예요? 당장. 물건 살 돈이 없네. 하나님께서 주께서도 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계산기를 딱 튕겼는데 그게 안 되면 순종하기 힘들어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만큼을 순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죠?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남의 이야기처럼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이거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뭐 갈멜산에 쌓은 번제단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믿습니다. 물을 붓고 도랑을 파고 그래도 기도하고. 여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해야죠. 다른 사람들은 보통 할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해서 순종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뭐예요? 납득할 만하고 이해되어지면 그때에서야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모세가 미련해서 그렇지 누가 홍해를 지팡이로 내리치라 이러겠느냐고요. 내가 내려칠 수 있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그 음성을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들었어요? 모세에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로 홍해를 내려치면 가르신다고 했었으니 어떻게 되나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이러고 딱 내려친 게 아니라 한번 갈라지나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납득하고 이해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다 주춤거립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를 보세요. 할 만한 것을 하게 하고 납득하고 이해될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어요. 납득하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나는 그 이유를 조금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고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결합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어떻게 바다를 건널 수 있었겠는가? 원래는 거기가 갈대바다다 이렇게 생각해요. 갈대바다라. 그래서 갈대바다였는데 리드에서 이 자를 빼먹었어. 그래서 레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판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요만큼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누가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됐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단의 유혹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의 대부분은 다 어떠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하거나 납득하거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무엇을 요구하시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후에 욥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의 순종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의 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순종의 사람이고 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욥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였으리라 확신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를 자랑하려고 욥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 주권과 자유에 대해서는 너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셨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때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성 여부에 관계없이
납득할 수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